네, 안녕하세요. 저는 품종과 원산지 대상의 대사책을 기본으로 HMR과 감의 극성, 비독성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 프로파일링에 대해 발표할 전남대학교 언니학과 석사과정 조예슬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제가 현업에서 감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HMNR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HMNR은 MNR의 응용 버전으로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의 수와 그 종류를 알아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HMNR은 견고하고 비파괴적이며 빠른 분석과 샘플 준비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다른 방법들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감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 중에 하나이며, 폴리페놀과 카로테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의학적 소재로도 이용될 가치가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논문의 목적은 원산지가 다른, 즉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얻어진 단감 재배종 사이에 다양한 극성, 비극성 추출물들 사이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조사한 샘플에서의 화합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 실험의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2개, 한국에서 4개의 시료를 준비한 다음 극성 물질과 비극성 물질을 추출할 때 각각 다른 용매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극성의 물질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진 방법으로 인해 시료로부터 더 많은 대사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MLR 메저먼트를 시행한 후에 통계 처리를 위해 PCA와 HC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메탄올부터에서 얻어진 추출물의 스펙트럼 그림입니다. 이 스펙트럼에서는 탄수화물, 페놀릭, 유기물, 그리고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대사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22에서 5.50ppm 지역에 있는 시그널은 감에서 메탄올부터 추출물 중 탄수화물이 제일 지배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탄수화물 외에도 말릭, 옥소글루타릭, 시트릭, 숙시닉, 아스파라틱 같은 유기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릭산, 카페인산 같은 페놀릭도 발견되었으며, 가바산 같은 중요한 아미노산도 알라닌, 발린, 이소르신 등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산이나 비타민 같은 다른 대사물질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클로로폼에서 얻어진 추출물의 스펙트럼인데요. 이 그림은 메탄올 워터 스펙트럼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극성을 가진 용매가 다른 종류의 대사물질을 추출해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클로로폼에서 얻어진 주요한 화합물은 카로티노이드, 지방산, 그리고 털페노이드입니다. 베타크립토잔틴, 지아잔틴,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발견되었고, 리놀레산, 올레놀산, 베타 시토스테롤 등의 대사물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른 종류의 단감 과실에서의 분명한 차이 분석을 위해 다변량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그림은 PCA 모델에서의 스코어 플롯인데요. 이스라엘 감인 JI, KR 그룹은 T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부분에 분포되어 있고, 한국 감시료인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아 PCA 모델을 통해 품종별로 단감을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사지별로도 분류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메탄올 워터, 클로로폼 추출물에서 얻어진 HMNR 스펙트라의 스코어 플롯입니다. 메탄올 워터 추출물의 스펙트럼에 대한 PCA 스코어 플롯은 두 개가 결합된 PCA 스코어 플롯과 유사하며 클로로폼 추출물에 비해 감 품종의 구분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컴바인된 PCA 모델에서의 품종 분류 결과는 클로로폼 추출물의 스펙트럼보다는 메탄올 워터 스펙트럼에 더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하지만 원산지 기반의 분류일 경우 두 스콜플롯 그림 모두 이스라엘 감과 한국의 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추출물에서 나왔더라도 오리진 그룹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 HEML 기반 메타볼로미스가 높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네, 결합된 스펙트럼 PCA 모델의 스코어 밸류에 기반한 단감 과실의 HCA 덴드로그램입니다. 먼저 그림 A를 봤을 때 6.25 높이에서 컷했을 때 7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됐고, 이는 즉, 시험된 단감 품종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TA, 이게 태초 품종인데요. 이 품종이 RO인 로망과 비슷하고, 그 다음 G로, 그리고 F1, 부여인 F1과 F2 컬티바 사이의 클러스터와 비슷하고, TR이 트럼프인데, TR과 KR, 크램보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1과 F2는 각각 같은 품종인데 다른 해인 수집된 과실인데요. 다른 해에 수확이 되고 다르게 묶여졌지만 F1과 F2 클러스터 모두 하나로 결합되어서 TARO-JI 클러스터에 조인됩니다. 이 역시 HMR 기반 메타볼로믹스의 높은 일관성을 증명합니다. 그림 B는 HCA 덴드로그램을 8.7로로 절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생성된 두 개의 클러스터는 샘플의 두 원산지인 이스라엘과 한국에 해당하며 모든 샘플들이 100% 정확도로 각각의 원산지에 군집될 수 있습니다. 네, 각각 다른 단감 품종에서의 생리활성 물질 및 항산화 물질 용량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이스라엘 감인 트럼프와 크램보는 한국 감이 나머지 다섯 개 품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감은 높은 폴리페놀 함량으로 볼때 만성 질환을 줄일 수 있는 식물성 영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은 단순한 폴리페놀을 포함한 당분, 유기산, 비타민의 원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떫은 감은 단감보다 총 페놀 함량이 높은데 이 경우 KR과 TR이 떫은 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떫은 감인 KR과 TR 그룹을 볼때 나머지 다섯 가지 다른 샘플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분상 분석 결과인데요. 카페인산 및 프로토카테추익 애시드는 다른 품종에 비해 KR에서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갈릭 애시드는 TR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제와 항암제로서 염증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감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화합물인 베타크리초잔틴,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는 KR에서 제일 높았고 그 다음 TR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에서 재배된 감이 한국에서 재배된 감에 비해 카로티노이드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컨클루전인데요. HMR 기반의 대사체 분석은 극성과 비극성 용매로 추출한 이스라엘과 한국의 다른 감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샘플인 TR과 KR은 갈릭 액시드, 카페인산, 프로토카테추익산과 같은 페놀 화합물,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화합물, 아미노산, 말토스, 지방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수집된 샘플과 다르게 군집되었습니다. 반면 글루코스, 콜린, 포믹 애시드는 한국 샘플에서 더 우세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대사물질 프로파일링을 제공하며 이는 추후에 다른 과실의 대사체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